오늘 신의 한 수 50만 구독자 돌파가 됐습니다. 그래서 신의 한 수가 아니라 신의 50만 수. 100만이 되면 신의 100만 수. 이렇게 올라갈 때마다 이름이 자꾸 발전하면 좋겠습니다. 신의 100만 수를 향해 박수 크게 한번 보내주세요. 오늘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 저는 우리 김태우 우리 수사관님 한번 나와보세요. 일전에 우리 김태우 수사관을 제가 만났어요. 만나서 오늘 이리 오셨는데 며칠 전에 수원지검에서 잡혀간 줄 알았는데 지금 여러분 박수 크게 한번 더 보내주세요. 여기 명령을 하셨는데 우리 사모님도 같이 한번 황교안 우리 후보님 사모님도 한번 들어보세요. 며칠 전에 기자회견을 했는데 거기 명언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김문수 TV에서 소개를 했는데 나는 청와대의 비밀을 폭로한 것이 아니고 비리를 폭로했다 이렇게 하네. 기밀을 폭로한 거 아니고 직접 한번 해보세요. 비밀을 폭로한 것이 아니고 비리를 폭로했다. 예. 그래서 이 우리 김태우 우리 수사관이 가장 정확한 그런 명언을 이 시대에 명언을 남겼습니다. 청와대는 비밀이 없고 지금 비리만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우리 반드시 폭로해야죠. 그래서 제가 이 김태우 수사관을 돕는 모임을 만들어야 되겠다. 내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자리에 오신 여기 우리 고영주 변호사님도 오셨습니다만 여기 계신 분들 이인호 선생님 전부 다 동의하시죠? 네. 이현주 국회의원님도 동의하시죠? 동의하시죠? 그리고 우리 황교안 우리 후보님 사모님도 동의하시죠? 그 전부 다 우리 전원경 의원님 전부 다 동의하시는데 우리 정치인들이 별로 없다 그래가지고 제가 수원지검 그 출두하는 날 제가 경기도지사를 탈련했거든요. 수원지검에 가면 저도 조금 약간은 좀 알아줘요. 그래서 갈라 그럴 때만 부담스럽다고 오지 마라 그래서 제가 딴 분들만 우리 제 아는 분들만 보내고 저는 안 갔는데 오늘 이 자리가 신의 한수 50만 신의 50만 수가 된 날이지만 그러나 우리 김태우 수사관이 계시기 때문에 이 시대에 양심이 계시기 때문에 용기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빛나죠. 저는 위대한 나라는 대포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용기가 있어야 된다. 정의가 있어야 된다. 진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대한 선진국은 핵무기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런 용감한 우리 김태우 수사관 같은 분 이런 공직자 아니겠습니까? 박수 크게 보내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 우리 모두 다 신의 향수부터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이 김태우 수사관이 바로 자유로운 그날이 될 때까지 전부 후원회원 돼주시죠. 한 말씀 하세요. 안녕하세요. 김태우입니다. 먼저 시대의 한수 구독자 50만 돌파 축하드립니다. 저는 신의 한수 덕분에 가장 힘들고 외로울 때 그 신의 한수 방송 보면서 위안을 삼았고 거기에 달려있는 댓글 애국시민들께서 달아주신 그 댓글 보면서 제가 다 읽어보고 있습니다. 예. 그거 보면서 힘과 용기를 가지고 더 담대하게 당당하게 나갔던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오늘 자리가 이제 신의 한수 그 50만 돌파 축하하는 자리니까 그 신의 한수 그 신혜식 대표님 비롯하여 운영진 그리고 우리 그 진소 의원님 부터 그 출연하시는 분들 애국 순찰단 모두 그 노력해 주신 덕분으로 이렇게 큰 성과를 올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0만을 넘었는데 100만 넘는 것은 무난하게 보일 것으로 생각하고요. 예. 앞으로 저도
이 그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것저것. 그 앞으로 저도 신의 한 수 더욱더 크게 응원하고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하여 그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대한민국의 그 헌법적 가치는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자유민주적 시장경제 질서, 그것이 저희 나라의 기본적인 가치입니다. 지금은 시대가 그런 사회적 민주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에 가깝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이 자라는 그 맑은 사회, 미래를 위하여 더욱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의 한 수 그 50만 구독자 돌파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